안녕하세요. 산뜻 의사 원영선입니다. 제가 그동안 통증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새로운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제 골반통 아니면 이제 회음부 쪽 통증 있는 분들, 항문 주변 통증, 성관계 할 때 통증 있는 분들,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증이 가장 생기는 기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근육이 문제라고 그랬죠. 근육이 병적으로 수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겨 있고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지나가는 신경들을 압박을 합니다. 그 신경이 이제 교감신경 같은 자율신경도 있고 운동신경도 있고 감각신경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신경을 누르면은 다른 근육을 뭉치게 만들고 또 감각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상감각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면은 음부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이제 프렌달 널브라고 하는데 이 음부신경에 관련된 통증들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음부신경이 어떻게 해서 포착이 되냐? 자, 근육이 뭉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걸 우리가 포착이라고 그래요. 포착이 된다. 그 포착 개념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알콕스 캐널, 알콕스 터널이라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푸덴달 캐널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음부 터널인데 이 터널에는 뭐가 지나가냐면은 음부신경하고 음부로 가는 그 혈관들이 지나가요. 근데 이 터널이 좁아지는 이유가 뭐냐?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터널이 좁아진다. 그래서 그 음부신경이 포착이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근육이 뭘까? 그 근육이 바로 뭐냐면은 옵트레이터 인터누스라는 근육인데 어렵죠? 뇌폐쇄근이라고 합니다. 이 뇌폐쇄근이 병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음부터널 거기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이 돼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회음부, 항문 주변, 심지어는 질 안쪽. 이 음부신경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같이 내려가거든요. 감각신경이 포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그쪽이 화끈거리거나 막 뭐 타는 느낌? 바늘로 막 팍팍 찌르는 느낌? 뭐 이상한 느낌이 와요. 방금 전에 이제 환자분이 오셨어요.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옷깃만 스쳐도 거기가 아프대요. 성관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를 해보면은 다 정상이거든. CT, MRI, 초음파 다 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계속 아프다고 호소하니까 나중에는 의사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정신과 가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환자들은 더 미치는 거죠. 황당하는 거죠. 진짜 정신과 환자가 돼가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아픈데 그 아픈 통증이요 그냥 아프다가 아니에요. 바늘로 찌른다, 막 송곳으로 찌른다, 뭐 불이 났대, 밑에가 막 화끈거린다 이런 걸 이상감각이라고 하고 또 운동신경이 이제 같이 내려갔는데 운동신경이 포착이 되면서 이 신경은 골반저 근육 있죠. 골반 장기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궁탈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골반저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골반저 근육이 뭉치게 되면은 질경련이 일어나요. 삽입하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환자들이 얘기하는 통증도 특이한 통증이죠. 성관계를 원래 잘 했었어요. 근데 오늘부터 성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은 황당하고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안 해주는 거죠. 검사상 이상이 없으니까 진단명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노화가 돼서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환자분들이 더 정확합니다. 환자분들이 이 병을 오래 앓게 되면서 뭔가 골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골반이 틀어진 거 아닌가? 맞아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았잖아. 그럼 치료를 해야겠죠. 치료는 그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는 방법은 그 근육 부위에다가 주사를 하고 물리치료 장비를 사용을 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미세전류 치료를 하는데 같이 치료를 해야지 빨리 회복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근육이 풀어지겠죠. 그러면 그 좁아진 캐널이 다시 넓어지겠죠. 그러면 포착된 음부신경이 더 이상 포착이 안 되고 성관계도 가능해지고 옷깃만 스쳐도 아팠던 분들이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통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분은 길을 걷고 있는데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는 제가 이제 그 이상근이라든지 뭐 장골근, 대우근을 주로 많이 치료했는데 최근에 환자들한테 아까 뇌폐쇄근 있죠? 뇌폐쇄근이 있는 쪽에 눌러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파합니다. 이상근을 누를 때부터 더 아파해요. 그리고 전기 치료할 때도 거기를 더 아파해요. 당연히 오늘 환자분 외음부가 활활 타고 있어요. 성관계를 못 하겠어요. 옷깃만 스쳐도 아파요. 이분 어디가 제일 아팠을까요? 맞습니다. 음부신경을 포착하는 뇌폐쇄근이 제일 아팠대요. 뇌폐쇄근이 혼자서 뭉칠까요? 다른 골반저 근육들하고 골반 근육들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 골반하에 있는 근육들, 즉 이상근. 이상근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상근이라고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실 텐데 엉덩이에 이렇게 가느다랗고 길게 고관절하고 그 천추하고 연결되는 그런 근육이에요. 근데 거기에 많은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엉덩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건 대둔근.
엉덩이의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건 중둔근이거든요. 이런 근육들이 뭉쳐요.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장골근, 장골 따라 내려오는 근육, 골반을 관통하는 대후근, 이런 근육들이 다 아파하세요. 근데 아픈 강도로 얘기하자면은 내폐쇄근이 1번, 이상근이나 바로 주변에 있는 장골근이 2번, 이런 근육들이 결국 같이 치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치료의 개념은 근육을 치료한다. 그러나 근육은 혼자 놀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근육을 같이 치료해야 된다. 치료를 할 때 꾸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들이요, 치료하면 그때 잠깐 풀렸다가 또 뭉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성실해야 된다. 성실하지 않으면 전 치료하지 말라고 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에 올 거예요.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워낙 여러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제가 치료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아지겠어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치료법을 신뢰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자분들이 워낙에 이런 통증을 달고 오래됐기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매사가 부정적이야.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나는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저는 환자들한테 꼭 요구를 합니다. 대신 저는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뭐 음낭 주변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이제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여성 환자만 보긴 하는데 남자들도 아까 그 음부신경 포착이 되면은 성기 주변으로 아프다고 했죠.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환자들한테 받는 질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 딱 두 가지를 꼽자고 하면은 첫 번째는 완치되나요? 우리나라 국민들 완치를 너무 좋아해요. 완벽한 치료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완치라는 건 없어요. 지금 내가 통증 점수가 가장 아픈 게 10점이고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이면 3점 이하가 되면 일상생활 할 만해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질문은 몇 번 받으면 좋아져요? 이게 대답이 어려워요. 개개인마다 통증의 기간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오지만 어떤 분들은 중간중간에 빼먹고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제가 이 얘기는 해요. 통증의 기간이 길수록 치료의 기간도 긴다. 비례하는 편이다. 그러나 적어도 뭔가 좀 효과가 있는지 알려면 적어도 다섯 번 이상은 일단 해야지 알 수 있다. 근데 이 말도 함정이 있어. 이 통증 환자들 상당히 예민하시기 때문에 다섯 번까지 기다려. 다 세고 있어 속으로. 그래서 다섯 번이 되면 선생님 오늘 여섯 번째인데 아직도 아파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진짜 황당해지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죠. 다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치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근육들이 뭉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자세예요. 땅이 흔들리면 기둥이 흔들리겠죠. 마찬가지 골반이 흔들리면 척추가 흔들려서 허리까지 올라가고 나중엔 목 어깨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골반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환자분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혹시 본인은 자세가 똑바르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은 아니요. 다. 100이면 100, 다. 치료가 다 되고 나서도 자세가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 연결해줘요. 필라테스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좀 따라해라. 뭐 필라테스 뭐 학원까지 가기가 좀 애매하신 분들. 그리고 평상시에 자세를 똑바로 해라.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고쳐야 된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좋은 습관으로 남게 됩니다. 자, 오늘 음부신경이 포착이 되면서 이렇게 성교통이 오고 회음부 통증이 온다, 외음부 통증이 온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요즘에 제가 주력하면서 치료하는 그런 그 신경입니다. 아예 이거를 음부신경 포착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의사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내가 항문 주변이 뭔가 이상해 아니면 외음부가 이상하게 뭔가 갑자기 통증이 올라와 이런 그 통증을 갖고 계시다면은 꼭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